자, 그 다음에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이렇습니다. 창릉지구 위에 원흥지구 있고요, 삼성지구 있고요, 그 옆에 지축지구 있고요, 그 옆에 서울 은평 뉴타운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향동지구, 밑에 무슨 지구? 덕은지구. 그죠? 자, 고양시 뉴타운 사업, 일산지구.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쪽이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산동, 탄현동, 이쪽 지역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지역들, 요 지역들의 재생 사업,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 공공택지 개발지구,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었어요. 사업지 여기고요. GTX, 킨텍스 정차역을 끼고 요렇게 발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고양 장안 공공택지지구는 대부분 일산 동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일부가 대화동이 들어가요. 대화동은 아까 누구였죠? 네, 대곡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대화동은 사실은 장안 공공택지개발지구에도 약간 발을 걸쳐놨고요. 그 다음에 대곡 역세권 개발 지역의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 일대 장안동, 대화동 일대가 엄청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고향, 김포 등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많이 예상된다. 왜? 장안 공공택지개발지구 때문에.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 서해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가 어디로 연장됐다고요? 네,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고요. 여기 보면 파주 운정을 타고 이렇게 일산 됐죠? 대곡. 그래서 대곡 소사선이 요렇게 김포공항서부터 요렇게 타고 올라가요.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일산역까지 요렇게 연장이 되는 게 대곡 소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2호선 연장은 검단을 타고 요렇게 킨텍스역을 지나면서 GTX A라인과 교차되면서 일산을 찍어줘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9시 뉴스에 나왔던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요쪽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가 여기 있고, 킨텍스가 여기 있고, GTX A라인이 지날 거고, 장안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이쪽에 있고, 방송영상밸리가 있고, 요렇게. 자, 한류월드 숙박관광단지가 고 인근입니다. 아까 방송영상 요쪽 있죠? 네, 여기가 바로 한류 숙박단지예요. 자, 방송영상밸리 다고 인근입니다. 방송영상밸리. 그 다음에 풍동이지구. 얘는 인근은 아니죠. 저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풍동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여기 풍산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백마역. 그래서 정발산공원이 있는 정발산. 그래서 보면 정발산, 그다음에 백마역 요쪽이 뭐가 발달했다?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다음에 일산역이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다음에 일산 이지구 여기 뭐예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오래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뉴타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풍산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풍동 이지구라는 요런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서 근 지가를 상승시켰으며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주변 지가에 또 추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풍동 지구예요. 그렇죠? 풍동 이지구 요쪽. 요 풍동 지구 요 바로 옆에 풍동 이지구 요쪽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양 식사지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거타운이라고. 그래서 일산 신도시가 여기 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풍동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타운 재생사업이 발생되는 일산 이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비사업, 재생사업. 여기 있고, 여기 기존의 사업. 그 다음에 풍동지구. 그 위에 뭐? 식사.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 네 개를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해주는 거예요. 왜? 저 밑에 킨텍스 지역, 요쪽 지역으로 개발이 축이 너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덕양구 쪽으로 너무 개발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발축과 오른쪽에 있는 덕양구 쪽의 개발축 때문에 요쪽 지역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요렇게 지금 라인을 발달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분양 개발 등으로 종종 주변 지대는 가격 상승이 영향을 받아 지가 수준이 반영된 상태이며, 그래서 일단 지금 반영된 상태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군도 좋아요.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문상은 고속도로 사업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로 주변 일대에 가격 영향권을 미쳤으며, 자, 요쪽 접근선이 개선되어서 공장 용지 및 단독 주택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하트를 날려줬던 대곡 역세권 개발지구가 여기 있고요. 서울 문상 고속도로가 요렇게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고, 원흥 지구 있고, 삼성 지구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그게 있겠죠. 3기 신도시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요렇게 파주시청을 타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대공역 세컨 개발 사업, 얘는 너무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대공역 세컨 개발 사업, 바로 옆에 뭐 있게요? 네. 원도심,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뭐 발달을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쪽, 위쪽에 뭐가 있죠? 화정이죠. 그래서 요쪽 라인이 완전 대박 터지는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향동 공공택지 개발지구, 향동지구가 여기 있고요. 향동지구 그 위쪽으로 뭐가 있어요? 네, 3기 신도시가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지축 도시개발 사업. 지축 도시개발 사업도 얼추 인구가 만 세대, 9천 세대 정도 잡혀 있었죠. 여기가 지축이고요. 삼성이고요. 이쪽 이제 향동이고요. 그 중간에 뭐가 버티고 있죠? 3기 신도시.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삼성, 지축, 향동, 덕은 요렇게 외곽선 라인이 서포트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3기 신도시 창릉이 버티고 있다. 걔네를 싹다뭐 해준다? 철도가 받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축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지축지구는 삼성지구와 연계해서 수도권 북서부에 개발되는 대규모 신도시로서 지가 상승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죠? 그 다음에 원당지구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도심 개발 사업,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일산지구, 원당지구, 능곡지구, 핀셋 집듯이 세 군데를 제가 집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원당지구인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원당 뉴타운이 2025년 준공 예정 2600세대 정도 요쪽입니다. 동으로 따지면 주교동이랑 성사동 일대예요. 그 다음에 삼성지구,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지축, 그 다음에 원흥이 있고, 요쪽 중심에 누가 있다? 3기 신도시가 있다. 여기가 삼성지구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덕은 도시개발 사업이 제가 있다고 했죠. 서울에 가깝다고. 그래서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매우 인접하고, 자유로 한강공원, 월드컵공원 등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로 향동지구와 함께 관심도가 높아서 지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매우 저렴한 지역이었었다. 시골이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시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여기 보면 화정이랑 능곡지구, 그리고 원도심 개발사업, 그 다음에 원흥지구, 그 다음에 향동지구, 그 다음에 이쪽에 누구 있어요?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삼성지구, 그 다음에 지축지구. 여기가 이제 한만 세대 정도. 여기는 3만 8천 세대. 됐죠? 그리고 여기 바로 넘어가면 서울. 근데 그 철도 라인은 요렇게 난다고요. 향동이랑 창릉지구를 타고. 됐죠? 가깝기는 얘가 가깝다고요. 덕은지구. 됐죠? 자, 능곡 재정비. 아까 능곡 여기입니다. 자, 핀셋 집듯이 세 가지, 세 군데 집었다고 했잖아요. 일산, 원당, 능곡. 그게 바로 재정비, 정비 사업이 예정이 돼 있고요. 요쪽 인근이고요. 이게 바로 옆에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이랑 끼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